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수혜주들마저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된 6가지 기업들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백신 업종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백신 업종마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더나 CEO가 직접 나와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관련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전문가들이 사실은 1, 2년 안에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는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6%가 넘게 빠졌습니다. 바이오엔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5%가 넘게 빠졌지만요. 오히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치료제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데요. 메타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3%가 넘게 빠졌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영국 당국 측에서 이 메타가 이 사진 검색 플랫폼인 기피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주 이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영국 측이 이렇게 빅테크의 인수를 막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업종도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사이버 먼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사이버 먼데이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1.4%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좀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물류난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이버 먼데이에는 크게 세일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물류난이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절 된 상품들이 많았다라고 어도비 측에서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의 분석은 조금 다른 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어도비 측에서는 사이버 먼데이는 좀 부진했지만 연말 휴일까지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전자 상거래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밤 이 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가 넘게 빠졌고 언더아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이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트리인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달러트리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이 확장세가 이미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아마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4% 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테슬라인데요. 이 간밤에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내년 초에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닝 콜에서 이 업데이트된 제품의 로드맵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 씨는 테슬라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함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밤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으로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이 좀 후퇴하면서 장초에는 선물 낙폭을 회복하며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장중 파월 의장은 인플레에 따른 내년 중반보다 좀 더 테이퍼링 종료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지수가 재차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 증시도 변동성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하락 여파로 다우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낙폭이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또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인플레 경계심 확대에 따라 테이퍼링 가속 시기 가속을 좀 시사한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44%로 지금 하락을 하였고요. 다음 FOMC는 14, 15일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기준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최근 들어 급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재차 급등하며 위험자산 회피 구간인 20선을 장애한 25포인트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알고리즘 매매 관련 펀드들의 매물 확대로 변동성이 더욱 증폭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WTI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중 7% 이상 급락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65달러를 장중에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파월 발언 이후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선호세가 전주에 이어 추가로 약화되며 위험 자산 회피 구간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지금 위험 회피 성향의 극단적 위험 회피 구간에 위치한 모습은 보통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반등을 노린 분할 매수 구간이긴 한데 근본은 지난번과 달리 중앙은행의 지원 등 추가 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 시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좀 테스트할 볼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글로벌 증시 랠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S&P 500 기준 5050선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에 따른 근본 하락은 매수 기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SG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부재로 좀 3000선에 머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 모더나 CEO의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발언으로 미 선물이 하락폭을 확대하는 영향에 좀 한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와 디커플리는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 약화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는 전일 낙폭 가담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장 막판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라 금일 장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기에 장중 증시의 선물 흐름과 홍콩 증시의 흐름까지 지금 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 증시는 국채금리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 미 증시는 대부분 기술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장초 상승세를 보이려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9%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초 상승세를 보이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9%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부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 그다음 게임 섹터 정도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 시장과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는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도 지금 추가 하락하며 9월 말 저점 수준에서 아직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장중 지난 저점을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은 장중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면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장초에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모멘텀 부재와 지금 패시브 수급의 부재로 한국 증시의 강한 반등은 여전히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오미크론에 따른 불확실성과 함께 공급망 이슈의 타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제조 기반의 신흥국에 속해 있는 한국 증시는 지금 수급 약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며 더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하지 않은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매크로 환경은 지금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미크론에 따른 공급망 이슈 해결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도 또한 부재하기 때문에 제한적 수급으로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지금 모멘텀 있는 섹터 종목 선정이 당분간 더 중요해진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